오늘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전기가 나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올 때 캄캄해서 오늘 무슨 이벤트구나, 그리고 오신 분들도 있고, 이게 전기가 나간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이 느끼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일 수 있구나,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참 감격스러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모습들, 그래서 참 감사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가끔 일부러라도 전기를 좀 끄고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제가 1년 전에 원고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장로 이제 선출을 하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또 권사로 피택되는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우리 이제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으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을 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성경을 다 꺼내서 가슴에 안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 권합니다. 베드로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조이풀 스쿨이라고 고등학교를 월드 휴먼 브릿지와 함께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고 행사를 참여하고 오게 되었는데, 같이 동반했던 일행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매일경제 신익수의 레저홀릭 코너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호텔스닷컴에서 최악의 해외 관광객 국가 그리고 진상 랭킹을 공개했습니다. 두구두구두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상상하며 들어봅시다. 6위는 러시아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도대체 안 웃는답니다. 5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의외였어요. 무례하고 시끄럽답니다. 4위 네, 미국이었습니다. 의외인데요, 물질만능주의와 공중도덕이 부족한 사람이 미국이었답니다. 3위 네, 독일입니다. 물건값을 너무 따지고 그리고 까다롭게 물어서 진상으로. 2위는 아주 의외입니다. 영국이었습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는데 술 취해서 추태를 부린 사람이 많았답니다. 1등 중국입니다. 이유는 너무 많아서 열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외였죠. 한국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한국은
번외로 몇 가지가 소개가 되었고 내년도를 조심하지 않으면 순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매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의 매너가 어떠하냐? 존중받을 만한가? 우리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행객들이 진상을 부리는, 진상을 떠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여행객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가서 여행을 하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상을 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여행을 하면서 들은 말인데 젊은이들은 이 말을 알더라고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TMI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어른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옆에 있는 젊은이가 TMI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말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한다 TMI.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대화하는데 옆에서 TMI 하면 말이 많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른들에 대해서 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장로들에게 리더된 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장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목사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했으니까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고난의 증인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난을 목격했거나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거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본 것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남겨진 상처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지도자,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교회의 리더된 자로 불리움을 받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끄러운 상처고 또 하나는 자랑스러운 상처다. 그런데요, 부끄러운 상처든 자랑스러운 상처든 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의 기억이 있나요? 이번 주에 저는 그 필리핀에 갔다가 필리핀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저희 형과 이렇게 좀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7살 위에 형인데 참 어렸을 때 이렇게 참 같이 형과 지냈던 시간이 많습니다. 추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제 몸에 있는 상처 이야기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상처가 있습니다. 형에게 보여줬더니 형은 기억을 못합니다. 무슨 상처인지. 제가 6살에 충남 논산에 은진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 아버님이 논산훈련소 군목으로 계시던 시절에 저는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저에게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광이었는데 저희 형이 저를 거기다 가두고 장난을 친 거예요. 가두고 문을 잠그고 쥐가 쥐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6살 난 아이가 그 광에 있는 유리를 제가 이렇게 깼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유리를 딱 깨는 순간 유리 하나가 쭉 튀더니 여기 와서 딱 박혔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때 상처도 있는 거예요. 형한테 그거라고 이 상처라고 그랬더니 우리 형은 기억을 못해요. 되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기억이 오래 가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좁은 공간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어서요. 폐쇄 공포증의 증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또 제 삶에 가장 무서운 건 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에게 이게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 뭐 이거 이 이야기의 뭐 본질은 아니고요. 이게 상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아, 우리는 흔히 감추고 싶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들이 부끄러운 상처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상처, 이 상처만 보면 할 얘기가 많아. 막 장황하게 얘기해. 그것을 우리는 훈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훈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또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의 이유가 이미 다가올 영광을 맛보아 알고 있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장차 다가올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그 고난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11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고난이 복되구나.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우리들이 죄 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복되다 말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갖추어야 될 구체적인 사역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양무리를 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맡겨진 양이 있는데 내가 그 양들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득을 취할 것이 없을 때 양을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타락은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데 더러운 이득, 이게 NIV 성경에 보니까 greed for money라고 되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내가 돌보아야 될 양들이 돈의 욕심으로 보이고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나에게 돈이 생기지 않는 일인데 그거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의 리더로, 장로로 우리들에게 불러주셨을 때는 이런 더러운 이득을 취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원함으로 기꺼이 이 일을 해라. 자원함이라고 하는 말도 NIV 성경에 보니까 eager to serve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또 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주장하는 자세가 뭔가? 이것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Not boldly telling others what to do. 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not boldly. 보스가 뭐예요? 이 보스. 보스. 예. 아, 보스를 뭐라 그러죠? 보스라 그러죠. 보스. 이렇게 보스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부드럽게 해라. 보스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장로라는 포지션, 목사라고 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뭔가 리더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 장로님이 됐던 어떤 분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그분이 장로가 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답니다. 이유는 본인은 살면서 그렇게 존경스러운 장로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분은 왜 장로가 됐을까? 내가 존경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보기 시작했더니 그분이 장로가 된 이유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장로님이 딱 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 장로가 뽑힐 때까지 주차봉사를 합니다. 안내를 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장로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지 않고 주차를 안내하는,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장로가 되는 순간 저는 장로님들에게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주차 안내를 하도록 권면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주차 봉사를 하는 순간 장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차를 하면서 막무가내로 정말 비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내가 주차하려고 장로가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 주차 안내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답니다. 일부러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도에 장로된 분들은 주차를 잘했고 못했고 하나하나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가 됐으니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게 그분을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장로라고 하는 지체에게만 한정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리더로 지도자로 우리들이 삼아주셨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지도자 된 모습,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모습을 우리들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가? 요즘 시대에 참다운 지도자가 없다 그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다운 목사가 없다 그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앞에 나서서 누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을 what to do, not bossly telling. 보스처럼 그렇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내 포지션을 남용하는 것이고요, 또한은 그것에 마땅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끊임없이 내 삶에 핑계를 대는 거죠. 제가 조크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될까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의 반응이 제가 원하는 곳에 미치지 못할 때 제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건 조크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이야기예요. 차 한 대가 길에 사고가 나서 뒤집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는데 거기에 기자가 이렇게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 인파들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여러분 비켜주세요, 내가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쫙 비켜줬어요. 차는 뒤집어 있고요, 거기에 개가 한 마리 죽어 있었어요. 뭐가 됐어요? 네. 가끔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요, 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어른인데 권위를 남용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들이 핑계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평신도들과 나누었을 때 한 분이 그런 묵상글을 주셨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MTTS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전도 여행은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난 후 일주일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불평이 되었던 자랑이 되었던 절제하는 의미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을 보내는 모임을 갔는데 같은 조의 청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청년들이 전도여행에서 믿음의 선배들인 어른들의 연륜을 기대했었는데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크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서 어른들이 반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모임 가운데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들 하랬잖아요. 잘들 하지 그러셨어요. 이분 또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제외하고 타인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권위는 핑계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권위와 섬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관계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른들에 대하여 장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5절과 6절에서 일반 성도 젊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이와 같이 어떻게 지금 장로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도 젊은 자들아 순종함으로 섬겨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된 자들만 섬긴다고 그 섬김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용서가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나이 든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섬김이 젊은이들에게서 함께 완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리더들이 장로들이 자신의 양을 돌보는 섬김의 방식이 있고 따르는 자들이 순종으로 리더를 섬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문장이지만 참 정리가 잘했다 느끼는 부분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리더들이 자신의 양을 돌보는 섬김의 방식이 있고 따르는 자들, 젊은 자들이 순종으로 리더를 섬기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장로된 자들은 돌봄으로 섬기는 방식이 있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섬기는 방식,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 섬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5절 말씀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건 우리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허리를 동이는 사람은 뭐를 하려고 허리를 동이냐면 지금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에 시중을 들려고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든 젊은이든 너희들이 지금 식사하는 주인의 시중을 들려고 허리를 동이는 마음으로 서 있어라. 그러니 너희들이 잘난 척할 게 뭐가 있니? 주인이 식사하는데 너희들이 시중을 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너희들이 겸손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야 균형이 좀 잡혀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딱 늙은 나이도 아니고 젊은 나이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 둘을 지금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어른들을 바라보며 장로님들이나 주차 안내하는 분들을 보며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돌보고 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말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동도 조심하시고 좋은 매너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늘 이 장로된 자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된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무엇을 보냐면 나이든 장로된 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로 섬기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주차 안내를 하면서 정말 말 안 듣고 말을 막 하는 젊은이들로 인하여 안내하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특히 장로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더 상처를 받아요. 예전에는 섬기는 자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젊은이들로 인하여 돌봄을 받는 자들로 인하여 돌보는 자들이 상처받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를 섬겨주는 사람들을 순종함으로 섬겨주어라.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올랐던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모습이었어요. 2000년이니까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한국 대표로 가셨고 저와 함께 젊은 목사들은 함께 그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컨퍼런스가 계속됐고요. 저는 한 이틀 정도 먼저 저희 친구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혼자 계시고 저는 아버지 저는 먼저 가요 계시다 오세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아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는 늘 어른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때 떠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참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구나. 그때 젊었던 저는요, 아버지가 상처받는 걸 잘 몰랐는데 그때 아버지가 상처를 받으셨구나. 그 모습이 저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에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돌보는 섬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섬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아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밑을 내려다보느라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교만은 아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겸손해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들이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젊다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이 회중들 가운데 나는 장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좋은 예화가 될 거예요. 아마 누군가 만들었겠죠.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카네기가 되어도 좋고 링컨이 되어도 좋고 워싱턴이 되어도 누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카네기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시장으로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제가 본 책에는 앵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체리가 됐든 버찌가 됐든 뭐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괜찮아 가득 쌓아놓고 팔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린 카네기가 그걸 이렇게 바라보니까 할아버지가 얘야 한 움큼 가져가. 근데 카네기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도 괜찮다니까.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움큼 줘가지고 이거 가져가. 그리고 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너 할아버지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너 왜 안 가져가고 그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요. 내가 집으면 요만큼밖에 집지 못하지만 큰 손으로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온 거였어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가 돼도 좋고 어떤 과일이 돼도 좋아요. 저는 겸손이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영어 표현을 보니까 under God's mighty han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을 때
우리들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2017년 지난해 이열치열 부흥의 어떤 우리 박관태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 중에 딱 한 가지 인상에 남는 게, 가게 인상에 남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된 게 있대요. 내가 화살촉이구나. 생각나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시위를 듣는 화살을 쏘는 거예요. 딱 쏘는데 나는 누구냐면 화살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화살촉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쏘실 때 나의 임무는 이 쏘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딱 꽂히는 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그게 화살촉인 거예요. 우리가 화살이 되려고, 우리들이 활시위를 달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활시위를 담기실 때 내가 가서 꽂힐 수 있는 화살촉이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들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생각합시다. 우산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가리겠죠. 막 이렇게도 가려보고, 내 가방이 진짜가 아니라면 가방으로 이렇게 가리겠죠. 우리가 가려야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와서 우산을 쫙 피더니 나를 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내 시간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꾸 서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두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 겸손한 자는 여유가 있고요, 교만한 자는 여유가 없어요. 제가 요즘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좀 겸손해졌구나. 이 말을 하는 순간 또 교만하게 느껴지죠.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겸손해진 것 같아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왜 겸손해졌다고 느끼는가. 예전에는 저에게 참 서두름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구나. 제가 10시 예배 시간에도 제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쓸게요. 지랄 발광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고 나니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랄 발광을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기도하고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포기하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데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포기는 포기로 끝나는 거죠. 겸손한 자의 특징, 내가 굳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앉으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는 일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자, 오늘 말씀에 이제 7절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능력과 손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구나. 내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염려하지 않을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불안과 염려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운동마다 특징이 있어요. 힘 빼래요. 참 신기하죠? 힘을 빼야 힘이 들어가요. 힘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을 빼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바락바락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으니 나에게 생기는 소망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 믿음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어요. 어떡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세요. 좋아요. 아, 좋아요.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를 피하라고 말씀하는 구절 없어요. 오로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여러분들 은행 가보셨죠? 우리들 은행에 가면 돈을 찾든지 돈을 맡기든지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돈이 1원 한 푼 없는 사람은 은행에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은행에도 가는 거고요. 은행의 필요성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십자가가 있고 내게 염려가 있고 내게 걱정이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 맡길 게 있어요. 맡길 게 있어야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걱정? 괜찮아요. 염려? 괜찮아요. 맡기세요. 포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소망을 고백하세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두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죄인입니다. 한없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때로 하루를 사는 것도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겹습니다. 주님 우린 때로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과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귀한 겸손의 헌신과 겸손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